언니랑 게장 먹고 이동할 때 언니 차에 내가 같이 있었거든. 근데 언니가 주문을 외우더라고. 뭐 이러더라고. 자세 들어보니까 방공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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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공기. 언니, 언니 뭐야? 흥분하지 말고 용자야, 넌 방공기만 먹어. 용자야, 방공기만 먹어야 돼, 우리 용자. 방공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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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공기. 간장게장 갔다가 김치, 김치찌개 갔다가 김치찌개 어떻게 했다고? 방공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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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공기. 이상한 종교인 줄 알았어. 아니, 너무 웃겨. 아, 왜 저러지? 아니, 근데 답을. 근데 영자의 성공의 그 뒤를 보면 이렇게 자기 마인드 컨트롤 굉장히 해. 굉장히 해. 그래서 그러니까 방공기도 아마 했을 거야. 근데...